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어떤 공략서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뭐 개인들 뭐 주린이도 계시지만 골린이도 계십니다. 골프 많이 치시는데요. 뭐 결국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해외 골프 수요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국내 골프장에 뭐 기존에 골프를 치시던 분뿐만 아니라 뭐 젊은 세대들도 골프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뭐 고가 제품의 골프 의류나 이런 것들을 입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고 골프 수요 자체가 확장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결국은 골프 의류 업종인데 골프 의류 업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탑클럽스 쪽에 있는 골프 의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반면 확장되는 모든 어떤 수혜를 결국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골프 의류가 받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크리스 FNC입니다. 1988년도에 설립된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 업체인데요. 1999년도에 핑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골프웨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고가 브랜드 판매 채널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 골프를 치는 분들은 브랜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요를 하고 있죠. 또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로 골프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렸던 코로나 특수로 골프는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코로나 이후에도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해외여행 재개 이후에도 뭐 골프웨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브랜드인 세인트 앤드류스라든지 마스터 바니 에디션과 같은 매장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골프웨어는 상당히 고가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자사몰 확대를 통해서도 내년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까지 늘릴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작년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 수준이었는데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온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또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되는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골프웨어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골프 용품으로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외형 성장도 그리고 원가 구조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한 800억 원짜리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41억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이익단으로 본다면 전년비 63%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드렸던 3분기 탑라인 성장이 전략 브랜드인 세인트 앤드류스라든지 마스터 바니가 각각 71억 원과 127억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브랜드가 굉장히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하반기 성수기가 포함된 4분기이죠. 4분기에도 계절적으로 전년 대비 약 15% 정도 증가한 매출액이 1180억 정도 때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도 성장도 계속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부분에서 오버행 이슈가 약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간 크리스 FNC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23.1%에서 4.1%까지 오버행 이슈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해소 국면에 되었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8.7배이기 때문에 브랜드 의류 평균 PER, 피어 그룹 20배 정도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분기 호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예상되고 있고 내년까지 성장이 있다고 보면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설정 가능할 것 같고요. 선절가는 3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웨어 업체인 크리스 FNC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정도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근영 차장님, 최근 우리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볼 거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뭐 결국 수요나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외국인이 크게 사주지는 않고, 다만 환율이 1,200원에서 다소 1,177원대까지 돼서 무뎌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과하게 매도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다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실적에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에 다소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오다가 테슬라의 그 LFP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흘러야지만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리바운드가 결국은 시장에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추가로 얻는다고 하면 다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미디어, 기획사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상당히 새로운 부분에서 성장주 중심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기획사라든지 엔터미디어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다소 좀 벗어난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림에 배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설명하기 어려운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조정 시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엔터주라든지 기획사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보이는 종목으로 좀 슬림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난주가 다소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다소 좀 어려웠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자동차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3,000포인트 정도의 지지라인 그리고 산단은 3,100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적이 보이는 종목 위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